춘천시가 지난해 말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팽팽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관련 연구 용역이 올해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공영제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정책 브리핑 양진호 기자입니다. 2022년 춘천시의 주요 정책 방향과 비전을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춘천시 교통환경국이 내세운 올해 사업 목표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심희영 국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춘천시 교통환경국장 심희영입니다. 네, 지역에서 가장 큰 기대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또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바로 레고랜드입니다. 레고랜드 개장 시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5월 5일 개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일시적으로 한 6천 대 정도의 차량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춘천시로서는 교통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주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레고랜드 진입에 대한 좌회전을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우회도로 그다음에 들어가는 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수상 교통로도 확보할 계획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장기 대책을 통해서 레고랜드 교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시에 춘천시는 지난해 시내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올해 이와 관련된 용역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선 그 시민 여러분께 시내버스 개편에 따른 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무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춘천시는 버스에 대한 공영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한층 더 높은 서비스로 시민에게 다가갈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4월부터 시작되는 버스 체계 개편 공영제에 따른 용역을 추진해서 10월까지 완료를 하고요. 그 후에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을 해서 2023년 9월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 캠프페이지 부지가 도청사 이전 부지로 확정이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오염된 토양 문제 역시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네, 캠페이지는 시민의 것입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토양 오염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완전한 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춘천시는 국방부와 계속 논의를 했고 국방부로부터 1차와 2차에 걸쳐서 그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공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완전 정화에 대한 계획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정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춘천시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이 9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를 찾지 않는다면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서 쓰레기 배출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매립장에 대한 한계점은 20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쓰레기를 많이 줄인다거나 그 다음에 재활용률을 높여서 매립에 대한 기한을 좀 연장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 여러분께 많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는 이미 매립된 곳에 대한 그 순환형 매립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각로 증설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민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네, 춘천시 교통환경국이 올해 준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